강가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강가에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풍수에서는 흔히 오래된 물건에는 운이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특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에 있을 경우엔 그 물건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 좋은 기운들이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체의 운을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버리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물건과 나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안 좋은 기운을 계속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버리는 게 가장 좋게 풍수적으로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버려야 할 바로 첫 번째 물건이 그림과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서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로 받은 그림이라든가 또 누가 그려준 그림, 그 다음에 집안에 뭐 10년 이상 걸려 있었던 그림을 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거를 기운을 정화를 한 다음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릴 때는 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다는 생각에서 칼로 반을 그냥 뚝 잘라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 같은 경우에도 버리실 때는 기운을 정화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글씨의 그 모퉁이 있죠. 모서리 부분을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귀퉁이를 잘라서 버려야 그 그림과 글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건들에서 내가 기운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석이나 귀금속 종류가 되겠습니다. 귀금속이야 금액이 비싸니까 다시 팔면 되겠죠. 팔면 되는데 팔지 못하는 어중간한 보석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내가 아끼던 것이라면 더더욱 기운을 정화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실 보석들을 이렇게 고른 다음에 햇빛을 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물에 타가지고 소금물에 담가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수기 있다면 약수기의 연기를 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약수 구하기가 힘들다면은 요즘 여름이니까 그 모기향을 그 보석들의 연기를 세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물가에 가서 버리는데 내가 평소에 좀 좋아했던 그런 호수라든가 강가가 있으면 그 방위에 가서 물가에 이렇게 버리시면 되겠죠. 네.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물 속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되겠습니다. 흔히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석 반지 뭐 이런 거 호숫가에 물 속에 이렇게 던진다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던지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준 보석에 해당되는 그런 보석들만 물 속에 버리시면 그 물에 좋은 기운이 또 내한테 오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받은 사람한테 나 아니면 부적을 받은 절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곳이 만약에 굉장히 멀리 있다면 가까운 절에 가셔가지고 부적을 반납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부적을 다른 쓰레기와 특히나 뭐 냄새가 나는 그런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버렸을 때는 나에 대한 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절이라든가 그 부적을 받았던 곳에 다시 반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인형과 봉제 인형입니다. 특히 이 인형의 얼굴 부분이 오염이 되게 되면 주인의 외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부분이 오염되지 않게 버리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오염이 되었다면
얼굴 부분이라도 깨끗이 닦아주고 또 물로 씻어줘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나 천을 얼굴 한 번 더 감싼 다음에 다른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뭐 특히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들하고 분리를 해서 따로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금의 기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을 주기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다섯 지갑을 버릴 때에는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도록 물가에 버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원래 그 방위가 좋은 곳을 택해서 가야 되긴 한데 방위 좋은 곳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호숫가라든가 분수나 그러니까 강가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강가에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강가 호수나 분수대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시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금은 종이봉투 안에 지갑을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물가에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그 일기장과 다이어리입니다. 일기장과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힘들었던 해에 썼던 그런 일기들 있죠.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는 간직하지 않고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버릴 때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를 버릴 때는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다이어리나 일기장의 모서리 부분을 가위나 칼로 이렇게 귀퉁이를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다이어리와 나와의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바로 속옷입니다. 이 낡은 속옷을 계속해서 입게 되면은 사람을 만날 때 생기는 만남운이 굉장히 저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속옷 중에서도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되시는 속옷들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버리실 때 잘 버리셔야 되겠죠.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종이봉지에 담아가지고 따로 담아가지고 다른 쓰레기들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버리시면 좋습니다. 비닐봉투라든가 무슨 플라스틱 통 이런 거에 같이 버리면 조금 운이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버리실 때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버리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특히 멀리 여행지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뭐 호텔이라든가 모텔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시면 그 좋은 기운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 버리러 간다라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버릴 옷들, 낡은 속옷이라든가 양말 같은 거를 챙겨가지고 실컷 놀다가 거기에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올 때도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때의 운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헤어진 연인 사진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그 연애할 때의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전혀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독사진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종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귀퉁이를 가위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인연을 끊는다라는 생각으로 자른 다음에 종이봉투에 담아가지고 특히 햇빛이 쨍쨍한 날, 네, 양기가 가득한 날,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날, 그날 따로 다른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네,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버릴 때 버리더라도 풍수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좋게 버리자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찍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오늘 영상을 마치고 바로 빨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